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몸과 목소리 높여서 최고의 찬양 드림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일주일간 되길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서밋 타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 알류티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하나 교회와 그리고 하나 알류티시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서밋 타임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며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로만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굳게 충만케 하라.
랩런트여 그곳으로 가라. 랩런트여 그곳으로 가라. 흩어진 자들이 시작하리라.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반드시 무너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